게임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네. 일단 원마운트와 함께합니다. 자 여기서 네. 우리 긴장 풀 수 있도록 네.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가겠습니다. 어떤 네. 얘기예요? 원마운트가 왜 원마운트인지 아십니까? 일산이라서 원마운트 아니에요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쉬운데요? 뭔데? 원마운트 일산이죠. 네. 원마운트라는 거. 네 이번 게임은 바로 뒤에 있는 워터슬라이드 4지전산 게임인데요. 그러면 바로 진지 먼저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부터 내려가. 사실 내가 천재였어. 정우씨 사치연사 자신 있습니까? 파치. 내 이미지가 이렇지 내가 사실 4 더하기 2 곱하기 16은? 쉽잖아. 36. 오. 정우 잘하네. 자 누구 먼저 나올 건가요? 저 먼저 할게요. 네 지민씨 먼저 나갑니다. 하나 둘 둘 고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? 네, 아까 여기 지금 담당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자세가 올바르지가 않아가지고 생각이 안 붙어가지고 내가 지금 뭐야 나이네 뭐하냐 정답은 20 7 너무 쉽다. 마음까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. 야! 오야 빨로 오야 지민아 달로. 아 지민 매끄럽게 내려갑니다. 아 얼마나 그렇게 내려가면 아직도 안 나옵니까? 오야 오. 그래 저거. 저희도 어떻게 어떡합니까? 제가 안 보였어! 그냥 못 봤어요 아예 보지를 못했어요 뭔 숫자인지도 근데 저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이번에 맞췄어 팀원들에게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. 정국이랑 지민이 정답 맞췄을 것 같아요? 저는 저희 팀원들을 믿습니다 아 그래 본인은 아니 제가 제거 옮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출발 다녀오겠습니다 오! 맞아! 오, 야, 빨라. 그래, 적게 해야지. 문제가 언제 내시는지도 얘기를 안 해줬어. 자, 누가 먼저 할래 우리는? 먼저 할래요. 오. 자, 여러분, 어때? 어때? 재밌어? 맞습니다. 10 빼기 2 곱하기 3 10 빼기 6은 4 정답입니다 여러분 형 아쉽습니까? 문제 자신있지? 대학원 챙겨 대학원 대학원에 갑시다 대학원에 가 너무 느린데
야, 진영 못 봤어. 네? 못 본 것 같아. 형, 10에서 20 사이로 얘기하자. 아니, 1에서 10 사이. 아, 1에서 2 사이. 25. 네. 아싸. 아니, 이 봉 때문에 진짜 안 보였다니까? 아니, 죽어야 돼. 죽어야 돼. 잠깐만! 잠깐 되나요? 아이, 무섭네, 이거. 아, 무서워. 이렇게. 저 처음 타봐요, 오토슬라이드. 갔네요? 빨! 갈게요. 가라고. 어서가요? 가라고. 아! 우와! 보비, 재밌어? 와, 빠른데요? 우와, 정말 빠른데? 1에서 20파이? 네, 1에서 24. 아, 진짜 오빠인데? 3? 아, 이게 진짜 물 때문에 안 보여. 진짜 안 보여. 물 때문에 물이 아, 이렇게 들렸다 이거. 야, 이 스파이야. 아, 진짜? 나도. 갑니다! 전혀 못 봤는데 나? 야, 이쪽 못 봤어. 여러분들 지금 스코어 1에서 우리가 에이스 전화합니다. 정답을 맞춘 3무식 다시 올라가서 이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. 아,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티를 벗고 레시가드 입고 내려가. 진짜 레시가드 입고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아. 자, 다시 올라가 주세요. 출발하실까요? 파이팅! 파이팅! 램보 할 수 있다. 램보 할 수 있다. 지금 동점이라서 다시 왔어요. 지금 저희 빨리 가기 위해서 지금 티도 벗고. 렛츠 고! 우와, 빨라! 야, 참 너무 빠르다. 너무 빠르다. 너무 빠르다. 레시가드 엄청 빨라요, 무서워. 제가 봤는데 아, 이게 3곱하기 5는 확실해요. 근데 그 다음이 백인지 나누기인지를 모르겠어. 내 생각에 나누기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답은 5. 백! 10인가 보다, 10이죠. 아, 백이네. 7! 자, 네, 여러분들, 이번 팀의 승리는 아웃팀입니다. 야, 이거 진짜.
얘들아,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. 무작위. 지금 메뉴가, 야, 이거 잘못 뽑으면 지금 두 개, 한 개 뽑은 거 상관없이 우리 다 좋아하지, 스파이. 야, 우리 스파이, 스파이도 맞춰야 돼요. 야, 우리도 해야 돼. 어, 밥이 다른 거 나? 와, 나 진짜 금손이다. 야, 스파이 꼭 맞춰야 돼. 와, 진짜. 3단 콜돈이다. 다 깡죠? 야, 무조건 맞춰야 돼. 이 정도면. 여러분, 제가 드디어 금손의 맛을 찾아왔습니다. 일단 간식 추러스와 장조림 버터볶음밥. 네. 닭강정 진짜 보여준다. 사랑해주세요. 닭강정 스파이 아닙니다. 네. 스파이가 이기면 저 한 개만 주시면 안 돼요. 여러분들 지금 나온 걸 크게 봐요. 네. 결국 스파이를 맞춰야 돼. 저희가 스파이랑 믿을 때 스파이 수강을 해요. 아니 저는 스파이가 아니죠. 지금 게임에 참여라. 어? 지금 저를 스파이 못 봐요. 아니 너는 뭐야? 야 정국이, 야 정국이 거짓말할 때 살짝 이거 나오거든요. 여름목이 여름목이 그러니까 얘 게임을 안 했잖아. 게임 안 나왔어. 대박입니다. 이제 다음 마지막 게임을 하자. 마지막 게임으로 여러분. 네 여러분들 사연자들 발산 마지막 게임입니다. 스파이 마지막 게임 장소입니다. 정말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아웃풍이 있었는데요. 네, 보통 진사 진 팀에 스파이가 있기 마련입니다. 그렇죠. 솔직히 이긴 팀의 스파이는 스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. 어쨌든 여러분 마지막 게임을 통해서 스파이를 색칠을 내야 하니 다들 신경을 곤두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. 이번 할 게임은 바로 정답입니다! 야! 야, 이거 75점 줬다. 아우, 뻔한 것 같아요.
야채. 야채. 안 죽었어. 야채 들어있어. 야채. 하나, 둘, 셋. 소나물. 하나, 둘, 셋. 자, 여러분, 자,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제, 빅키스 엔터테인먼트. 네. 하나, 둘, 셋. 박시영 PD님. 3, 2, 1. 자, 일단, 자, 이제 나올 줄 알았다. 네. 자, 출발하세요. 솔직히 이거 아니다. 위호. 팔이 내밀어야 되잖아. 팔이 더워요. 셋.